20번째 레슨, add effects입니다. effects라고 하는 것은 효과입니다. 효과, 뒤에 s가 붙었으니까 효과들이 되겠죠. 효과들을 추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효과를 더하는지를 볼 겁니다. 먼저 스크래치 튜토리얼 들어가셔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add effect 부분 있잖아요. add effect 이걸 먼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들 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따라서 해볼까요? 먼저 스프라이트에서 드래곤을 선택을 하고, 드래곤이 왔죠? 여기다가 룩스입니다. 룩스에서 change color effect by 25. 맨 밑에 있네요. 여기 있죠? 얘를 가져와서 두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죠? 이걸 10번 반복하죠. 컨트롤 들어와서 repeat 10. 그러면 10번 동안 이런 것이 반복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빨리 바뀌니까 좀 그렇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죠. 그래서 1초가 아니라 0.1초 혹은 0.2초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10번에 걸쳐서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훨씬 더좀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간을 0.2초를 주었는데 0.5초를 주기도 해보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시간 인터벌을 두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컬러 외에도 여러 가지 이펙트가 있습니다. PCI라는 것도 있고, 홀도 있고, 픽슬레이트, 모자이크, 브라이트니스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어요. 고스트 이펙트도 있어요. 고스트 이펙트를 줘볼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사라지면 안 되는데 다시 얘를 녹게 나타나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나타나게 할수 있는 방법.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난감하잖아요. 얘를 어떻게 불러오죠? 그렇죠. 룩스 들어가서 클리어 그래픽 이펙트 이 부분이죠. 얘를 가져오면 됩니다. 클리어 그래픽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이펙트를 모두 다 없앤다는 말이에요. 그죠? 클리어 그래픽 이펙트. 그래픽 효과를 클리어 없애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그냥 얘를 가져와서 얘를 한번 클릭하면 사라져 버리고 다시 원위치가 됐죠. 그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희미해졌다가 마지막에 짠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고스트 외에 다른 것도 픽슬레이트, PCI 이것도 볼까요? PCI 이번에는 PCI입니다. PCI는 물고기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 물고기의 눈 동그랗잖아요. 그런 효과를 써보자. 동그랗게 부풀어오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듀플리킷해서 밑에다 넣을까 해놓고 하나는 컬러 이펙트도 넣고 하나는 PCI 이펙트도 넣고 해서 클리어 이펙트 다시 볼까요? 그죠? 컬러 이펙트와 PCI가 같이 결합돼서 이렇게 효과를 주었죠. 이런 것을 효과를 더한다, 효과를 준다, 이펙트를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방금 선생님이 한두개 정도 살펴봤었잖아요. 두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픽슬레이트는 뭘 하는 것인지, 픽슬레이트도 한번 해볼까요? 픽슬레이트도 해보고, 모자이크도 해보고, 브라이트니스도 해보고, 다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세요.